자, 다음은 라면 월드컵 갈게요. 이 라면이 죽음의 대결이지. 64강? 라면이 죽음의 대결이죠. 왕뚜껑 카레라면? 근데 이게 오뚜기 카레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카레라면 진짜 맛있어요. 오뚜기 카레 써요? 스낵면이지, 와. 이거 일품 해물라면 맛있어. 이거 나 뽀글이로 먹어본 적 있거든요. 사리곰탕면 간짬뽕. 저거 조금 매워요. 삼양라면 꼬꼬면이야. 저 꼬꼬면이에요. 근데 꼬꼬면 이게 안산으로 맛있어요. 당연히 너구리지요. 진짬뽕이지. 불짬뽕 불닭볶음면이에요. 근데 이거 팔도 불짬뽕은요, 이게 물론 매운 짬뽕 국물이 베이스지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아요. 약간 이제 불맛이 있어가지고, 그 불맛이 있어서 생각보다 안 매워요. 저는 불닭볶음면보다는 불짬뽕이 좋아요. 열라면, 진라면, 유현진라면. 저 이거 가짜장 안 먹어봤는데. 가짜장을 진짜 안 먹어봤어. 가짜장을 제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참치라면으로 갈게요. 고추 참치라면은 솔직히 조금 그래.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파마. 남자라면 참깨라면. 전 참깨라면. 참깨라면? 볶음진 짬뽕, 나가사키 짬뽕. 이거 볶음진 짬뽕은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짬뽕은 아까 올라갔어요. 이거 지금 볶음진 짬뽕 얘기하는 진짬뽕은 따로 나와가지고 다음 라운드 올라갔어요. 나가사키. 국물. 후루룩 칼국수. 이거 단종됐을 텐데. 세븐일레븐 동원 참치라면 올라갔어요. 짜파게티. 둥지냉면 내가 안 먹어봤어요. 오징어 짬뽕. 저 이거 멸치칼국수 먹어봤거든요? 근데, 좀 약간 국물이 약간 맑아요. 칼국수 같지가 않아. 부대찌개라면. 근데 참고로 이거는 농심보다는요, 부대찌개는 다른 데가 더 맛있어요. 감자면 볶음 너구리. 볶음 너구리. 그리고 신라면 블랙 짜왕. 저 근데 개인적으로 신라면 블랙. 사골 국물이라서. 생생우동 기스면. 생생우동. 나 이거 야채라면 안 먹어봤어요. 되게 근데 궁금하긴 해. 도대체 야채를 얼마나 많이 넣었으면 국물 맛이 어떨까? 근데 저는 가짜뽕을 먹어봤어요. 근데 가짜뽕 조금 매워요. 짬뽕라면 중에서. 짜파게티를 먹었기 때문에 팔도 비빔면. 비빔면 하나 정도 있어야지. 삼양의 그 대관령 김치라면이에요, 이거. 저 틈새라면. 먹어봤어요. 진짜, 진짜장도 좋긴 좋은데, 이 편의점 컵라면 최고봉이죠. 육개장 사발면. 맛짬뽕. 저 이거 오동통면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이거 진짜 진짜 먹어봤거든요? 근데 좀 맵긴 매워요. 근데 이게 한정판인가 봐요. 요즘 안 나와요? 신라면이지. 와, 이거 어렵다. 저거 쇠고기면 그거에 삼양에서 지금 상품 이름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 대관령 쇠고기면인가? 하여간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우 써요. 근데 안성탕면이 맛있어. 야, 사천 짜파게티 우육탕? 이거 좀 이거 좀 어려웠다. 송칼국수. 어차피 겨스까지 안 올라가. 팔도 도시락. 아, 이거 그 팔도 도시락 라면이요. 이거 그 시베리아 철도에서 팔아요. 이거 시베리아 철도에서 판대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먹는 방법이 있대요. 그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이거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3종이 있어요. 그 참치찌개 라면도 있고요. 부대찌개 라면도 있어요. 부대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아, 이거 어렵다. 튀김우동 맛있는 라면. 둘다 먹어봤거든요. 맛있는 라면이지. 와, 콩국수 라면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안 먹어봤어요. 수타면? 와, 32강에서 이렇게 붙나요? 여러분들? 야, 이거 짜장라면 전멸하게 생겼다. 와, 짜장라면이 32강에서 다 전멸하게 생겼어요. 육개장.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부대찌개. 근데 부대찌개 왜 이거밖에 없지? 진짬뽕. 가짬뽕. 너구리. 지금 가차없이 속속속속 올라가고 있죠. 야, 이거 나가사키냐, 오짬이냐? 이거 좀 어렵다. 와, 이거 좀 어려워요. 오짬. 생생우동. 사실, 볶음너구리 솔직히 살짝 별로예요. 신라면. 진라면. 와, 이렇게 만나네요. 미안한데요, 이연복 셰프님. 미안한데요, 저 참깨라면. 틈새라면 스낵면, 저 스낵면. 맛짬뽕 오동통이면 오동통. 간짬뽕. 이거 의외로 맛있어요. 신라면 블랙. 아, 국물이 있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안성탕면. 자, 16강전. 간짬뽕 탈락. 육개장. 참깨라면. 가뚜기 참깨라면. 와, 여기서 오동통. 되게 급하게 넘어갔나봐. 오짬 생생우동, 생생우동. 와, 이거 어렵다. 진짬뽕 신라면이에요. 아, 진짬뽕 신라면. 아, 근데 솔직히 신라면은요, 몰라, 다른 사람 입맛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라면 블랙이 조금 더 좋거든요. 물론 신라면도 맛이 있어요. 맛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신라면 블랙이 조금 더 좋아요. 이게 약간 사골 국물이라 그럴 수도 있긴 하네. 진짬뽕? 집안 싸움이다. 진라면, 스낵면. 스낵면. 와, 블랙, 가짬뽕. 블랙! 와, 안성당면. 와, 죽음의 매치들이 계속 나오네요. 와, 안성당면 참깨라면이야. 안성당면이에요. 와, 스낵면. 와, 진짬뽕. 야, 진짬뽕 4강까지 올라가네. 육개장 사발면, 신라면 블랙. 전 블랙.
4강전이에요. 집안 싸움이네요. 진짬뽕이냐, 스낵면이냐. 저 스낵면. 역시 집안 싸움이에요. 안성탕면. 아,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어려워. 맛들이 비슷비슷해, 이거 두 개. 네, 생각 좀 하고 갔다 올게요. 이제 할게요. 결정. 사실 진짜 둘다 맛있거든요. 둘다 맛도 비슷하고 하는데요. 둘다 비슷해요. 하지만 저는 조리 시간이 더 빨리 끝나는 스낵면을 고르겠어요. 진짜 2분이면 끝나요. 그 끓이는 물에 2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라면 월드컵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